뭐 요즘은 슈퍼주니어의 순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동현 씨의 중국 팬 욕설 파문에 이어서 은혁 씨의 라디오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이번에는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또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 준비했거든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인기 그룹 슈퍼주니어가 교통사고로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경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트, 은혁, 신동, 규현이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트과 은혁이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 키스 더 라디오를 마치고 청담동 숙소로 귀가하던 중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부근에서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가드레일과 부딪히며 일어났는데요. 현장에 긴급 출동한 구조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멤버들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특히 규현의 부상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규현을 제외한 이트, 은혁, 신동은 경미한 타박상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의 스케줄을 계속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써 최근 록국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슈퍼주니어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키스 더 라디오는 10대 소녀 팬들에게 무척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사고로 당분간 슈퍼주니어의 다른 멤버 성민과 려욱이 대타로 나설 예정입니다. 서초 소방서를 찾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물었습니다. 시에 났냐면 그 00시 17분에 나가지고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중간부 스타크래프트 밴 차량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 중상 1명, 경상 4명, 조규현 중상이고 박정수, 신동이, 이혁재는 경상. 사고를 당한 슈퍼주니어 멤버가 후송된 강남 성모병원. 부상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규현은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골반뼈 골절과 기흉 증세가 있어 응급기관 절제술을 받은 상태로 수술이 불가피하지만 현재는 체력의 회복을 위해 약물 투여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를 비롯 규현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강남 삼성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은혁, 신동, 이특은 경미한 타박상 정도지만 중상을 입은 규현의 부상 정도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규현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검사 중인데 의식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상황을 전해들은 담당 형사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한 말씀 조사하고 가시는 거죠? 아, 환자 상태가 볼까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교수님? 글쎄, 뭐, 썩 좋진 않네요. 지금 의식은 있는 상태인가요?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규현은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좀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경찰은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였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연예인 교통사고, 그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매니저와 멤버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이 같은 사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잇따 낙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슈퍼주니어, 이들에게 사흘은 정말 잔인한 달일까요? 지난 11일 동해의 욕설 동영상으로 대중의 빈축을 사야했던 슈퍼주니어. 이어 17일엔 은혁이 여학생 숙소 침입 경험담을 밝혀 곤혹을 치렀고요. 그리고 이틀 만에 일어난 슈퍼주니어 교통사고까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언제나 팬들에게 밝은 웃음을 주었던 슈퍼주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어서 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한 분은 악수를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하루빨리 유쾌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게 되길 기대합니다.